스파클링 와인이 무제한이라니. 이 요리랑 이 와인이랑 찰떡궁합이네. 완전 마리아주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 좋은데? 와인 딱 한잔하기 좋게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다. 가성비 훌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요즘 호텔 뷔페 가격 만만치 않죠? 5성급 호텔 뷔페가 평일 런치 기준 금액이 12만원에서 14만원대, 4성급 호텔이 8만원에서 10만원대, 3성급 호텔은 6만원대 이상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곳은 4성급 호텔에 거기다 생맥주 3종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평일 런치 뷔페 가격이 59,900원이라고 해서 다녀왔어요. 이곳은 호텔 뷔페치고 규모는 아주 작은 편이었지만 음식들 맛도 좋고 먹을 것 때문에 알차게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소개할게요.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 위치한 브로드웨이예요. 저는 이날 켄싱턴 호텔을 처음 방문했었어요.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이름처럼 마치 영국에 온 듯한 외관부터 아늑하지만 포근한 그런 느낌이 좋았는데요. 저는 이날 주말 디너로 방문했고 가격과 영업시간은 영상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의도에 있는 켄싱턴 호텔을 찾아왔어요. 여기에 또 가성비 좋은 뷔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일단 한번 맛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도 될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 위치한 브로드웨이 뷔페 소개할게요. 아, 혹시 여기 맥주랑 이거 와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파클링 와인과 맥주 세 가지는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19,900원에 뒤에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두 가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런치에는 무슨 메뉴가 빠져요?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네. 뭐 우대갈비 이런 거. 네. 아, 네, 알려주세요. 아,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주말 디너에 오긴 했지만 음식이 제일 많이 있을 때 저는 보여드리려고. 일단 나도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먹어볼게요. 저는 지금 1차적으로 간단한 샐러드류랑 해산물을 먼저 가져왔어요. 스파클링 와인과 함께. 그 오렌지 향이랑 시저장은 되게 잘 어울린다. 어? 잠깐. 첫 스타트가 좋은데? 오, 오렌지 가리비 요리랑 이 와인이랑 찰떡궁합이네. 완전 마리아주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머, 이번에는 조개. 조개 또 일일이 다 까서 이렇게 구웠을 거 아니야. 올리브향. 이거는 아 끝에 약간 스파이시하다. 블라인드 후추향도 너무 좋다. 이거 그릴 조개는 예쁜 데다가 플레이팅만 예쁘게 해먹으면은 그냥 일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애프타이저 코스에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을 법한 느낌이에요. 전복도 꽤 커. 네, 이러고 어머, 이거 찍어도 돼요? 네. 감동. 기본적인 거에서 추가되는 메뉴들이에요. 네. 와인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3월 6일 이후요? 네네. 3월 6일 이후로 올 거 그랬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일식 코너예요. 연어, 농어, 참돔. 여기서 이제 농어까지 해가지고 다섯 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게 가져왔습니다. 초밥 위에 바를 수 있게 소스들도 다양하게 있었어요. 폰즈 소스도 있었고 된장 소스. 농어랑 또 잘 어울리죠. 디테일하게. 오? 좋은데? 오! 아무래도 냉동이다 보니까 아주 촉촉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뭐 훌륭합니다. 살 수율이 되게 좋다, 이거. 이 스파클링 와인이 진짜 해산물이랑 다 잘 어울리네. 안 비리네. 디차이아 스페인 와인이고 약간의 그 쌉쌀한 향이 기분 좋게 단맛이랑 있어서 제가 오늘 먹었던 해산물 요리들과 먹었을 때 약간 좀 비린 향 올라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도 없이 해산물이랑 특히 잘 어울렸고요. 아마 여기서 무제한으로 하는 거 보니까 가성비도 가격도 좋겠죠? 비싼 와인은 못 쓰니까. 숙성 잘 됐어. 진짜 숙성 잘 됐는데? 이게 파로에 그 근육 조직이 살짝은 있긴 한데 되게 찰지면서 윤기가 잘 흘러요. 숙성을 살짝만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두께감도 되게 좋아요. 너무 두껍지도 않게 그렇다고 너무 얇지도 않게 꽤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자, 이번에는 스시로 넘어가 볼까요? 광어. 스시 위에 있는 사시미도 굉장히 꽤 두툼하게 썰어주시는 편인데요. 이 초반 맛은 뭐냐면 어릴 적 먹었던 신맛 없고 달향만 살짝 있는 느낌의 초대리 있죠. 그 느낌이에요. 이건 단새우. 단새우는 당연히 냉동이겠지만 있는 것에 감사하죠. 추억의 약간 초대리 맛이다. 추억의 초밥. 자, 이번 세 번째 음식을 맛보러 갑시다. 음식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요. 자, 이번에는 양식입니다. 랍스타 라비올리랑 그리고 이건 양송이 습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약간 리조또 같은 느낌이어서 이렇게 퍼왔고요. 대화구이 살짝 올렸어요. 이거는 가리비 부야베스예요. 요리 잘하는데? 오히려 막 요즘 유행하는 그 트러플 향이 안 나서 좋다. 고기가 들어있어가지고 고기 향이랑 버섯 향이랑 그리고 양파가 듬뿍 들어가가지고 자연스러운 단맛도 되게 좋아요. 맛있는데? 저는 새우를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새우 너무 맛있는데? 그릴에 구우면 이 새우의 분향이 더해져서 너무 좋아요. 자, 이건 랍스타 라비올리. 맛있는데? 요리들 되게 좋은데요? 소스도 시금치랑 양파 같은 거 올라갔는데 갑갑이 향도 꽤 나고 솔직히 막 엄청난 기대를 하고 온 건 아니었는데 일반 뷔페 음식이 아니라 약간 정성이 느껴지네, 음식에. 평일 런치 기준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훌륭한 것 같아요. 이게 99,900원이다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의 만족감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고기예요. 양갈비 있고요. 그리고 이건 체크시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우대갈비. 잘 구웠다. 뻑뻑하지 않게 먹어봐야 알겠지만
양고기는 약간 양 향이 나는 편이라 그 양고기 향에 예민하신 분들이나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 기름이 없어서 아주 부드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채끝 거의 미국 레어 정도로 나오네요. 채끝 맛있네. 안심처럼 부드러운데? 불향도 좋고 국기도 좋고. 사실 양갈비 먹고 여기가 육류에 좀 약하구나 이랬는데 채끝 맛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대갈비 쏙 들어가요. 그냥 되게 부드럽게 썰린다. 장시간 조리했나봐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소스도 있어가지고 약간 달짝지근한 장조림 양념 같은 그런 소스가 살짝 있는데 맛있는데? 우대갈비? 오다가 더덕구이 튀김 같은 게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이 소스가 약간 향신료가 좀 강해요, 밑에. 근데 약간 더덕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잖아. 이 향을 거부감 있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적인 소스가 있었으면 훨씬 더 거부감 없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엔 안 가져온 음식들 쫙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이제 라스트 들어갑니다. 칠리새우, 닭고기, 갈비찜, 쌀국수까지. 육수 좋다. 해산물 베이스네. 게향이 나요, 게. 갑각류 향이 되게 진하게 느껴지거든요. 약간 하나 아쉬운 게 제가 김치가 없어가지고요. 김치가 있냐고 물었더니 김치는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치가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약간. 나물반찬이나 이런 김치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밥류도 없는 것 같던데. 죽 같은 건 있었는데 밥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흰 쌀밥이나 아니면 볶음 밥류도 하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사실 디저트를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영상에서 디저트를 안 먹은 적이 몇 번 있더니 디저트 꼭 소개해달라고 배는 부르지만 또 주님분들이 원하신다고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로고 이거 너무 귀엽다. 뷔페를 보면 디저트에서 약간 퀄리티가 조금 차이 나는 것 같긴 해요. 신라호텔, 조선호텔, 롯데호텔 이런 호텔들과 비교했을 때는 디저트는 약간 부족해 보이네요. 근데 5성급급의 일단 호텔이 아니기도 하고 여기는 그만한 가격도 아니기도 하고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먹었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아, 이렇게 디저트까지 너무너무 잘 먹었고요. 제가 오늘 처음 온 여기 켄싱턴 호텔의 브로드웨이 뷔페는 가성비 훌륭했습니다. 일단 주류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왜 너무 많은 음식 뷔페에 갔을 때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음식이 없으면 먹고 왔는데 뭐 먹었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여기는 조금 가격에 비해서 음식에 좀 맛에 집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3월 6일부터 스파클링 와인 생맥주 3개 뿐만 아니라 레드와인, 화이트와인도 디너에는 전부 무제한이라고 하니까 오실 기회가 있으면 많이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요. 주님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믿음에서 만나요. 빠이.